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교차가 큰 때에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자주 찾아보아서 우리가 예배의 기도에 더욱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비전교회가 계속해서 셀교회로 가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그룹 가운데 셀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셀그룹, 소그룹은 대그룹과 소그룹, 그래서 대그룹은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곳, 그리고 소그룹은 교구, 또한 작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소그룹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전에는 영적인 나눔이라기보다는 교인들을 관리하는 교구의 역할이 강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좀 더 변화하고 강화되어서 작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소그룹은 예수의 임재를 체험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다, 친교를 나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재생산하는 생명을 가진 모임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셀 그룹, 소그룹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소그룹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임재, 능력 그리고 목적을 체험하는 곳이다 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재는 찬양, 나눔,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고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즉 기도의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또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삶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소그룹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증인의 삶을 우리가 잡고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교구나 구역처럼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한번 성장하고 재생산을 하여 나누어집니다. 세포가 마치 분열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이 모이고 모여서 자꾸 증식하다 보면 수많은 셀을 만들 수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신앙 가운데 드러내 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어제와는 다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셀을 번식시키고 성장시키는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임재,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비결은 주님의 말씀의 순종과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오직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셀그룹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데 핵심은 바로 말씀의 순종과 기도입니다. 그 모임에 아무런 많은 유익이 있고 자랑이 있어도 그 핵심이 빠지면 그 셀 모임은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까? 셀그룹, 소그룹은 영적인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회복이 있기 위해서 육신만이 아닌 영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소중히 여기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곳이, 내가 먼저 생각하는 곳이, 또한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곳이오니 하나님,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오늘 하루도 또한 매일매일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